2월 26일 탭스 총평입니다. 먼저 오늘 시험 정답은 댓글 링크에 복원해 드렸고요. 로그인만 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해청의 전 문항과 문법 파트 3 다섯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 시험은 상대적으로 지문은 이해하기는 살짝 수월하지만 선택지에서 낚시가 많은 회차였습니다. 지난 회차에는 지문이 오히려 특히 더 어려웠는데 이번 시험은 반대로 출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수월하다는 것도 다른 회차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먼저 청에는 중상 정도였는데 지문 난이도가 중하 플러스 선택지 난이도가 상이기 때문에 합쳐서 중상 정도였습니다. 지문 난이도가 중하였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파트 1, 2의 고난도 수거가 다른 회차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온 편이었고요. 출제 예측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됐다라고 짚어드린 그 worth ing 수거가 이번 시험에도 3번에 또 나왔죠. 그리고 9번에는 take after 닮다라는 수거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연속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파트 3는 이번에도 대화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파트 4, 5 담화문에 나올 만한 학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출제 예측 강의에서 짚어드린 정치인 지지 반대 관련 문제가 이번에는 23번 메인 유형으로 출제되었고요. 27번 그 발표 잘한 점에 대해서 뭐 다양한 출처를 활용했다, 뭐 그래프를 활용했다 등등 굉장히 비즈니스 업무상에서 나올 법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고 또 30번 여자가 이직하기 전에 경영진이 cut wind 눈치를 채고 승진시켰다 라는 등 지문 내용의 시작은 얼핏 수월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정답 오답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파트 4, 5에는 까다로운 선택지 특히나 우회적인 돌려 말하기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35번 그 발견된 두 여자의 유골 문제에서 partially healed가 not fully recovered로 돌려 말하기 또 36번 정부 예산 지출의 적합성 검토하는 문제에서 why now가 long overdue로 돌려 말해지는 등 직접적인 동의어가 아닌 다른 방향의 표현으로 돌려 말해졌습니다. 또 출제 예측 때 짚어드린 그 코렉트 유형 메뉴 서비스 문제는 33번 출집 축구 경기 이벤트의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또 이번엔 정치인 관련 문제가 두 번째 긴 지문으로 또 출제가 되었죠. 안 그래도 어려운 소재인데 더 긴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보니 더더욱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휘 문법은 둘 다 중상 정도로 딱히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독해는 청해와 마찬가지로 지문 난이도 중하 선택지 난이도 상이 합쳐져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일부 초고난도 문항에 너무 학술적인 내용이 나와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꽤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8번 그리스의 온화 기후가 우월한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지문에서 그 정답 선택지가 empirical basis for ethnocentric beliefs 민족 중심적인 믿음의 경험적 토대 이건 한글로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수준의 내용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 출제 예측에서 짚어드린 것 중에서 이번에도 정답 선택지가 단순 동의어가 아닌 의미상으로만 일관된 아예 다른 단어로 돌려말한 케이스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15번 unfounded가 not inevitable consequence로 20번 no link between이 sudden appearance without clear predecessor 22번 flows all of body가 not confined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지 아 이게 같은 의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돌려말하기가 많았습니다. 또 이번엔 코렉트 유형 과학 전문 용어 여러 개 구분하는 문제와 그 동식물 species에 관련된 지문이 한꺼번에 그 22번 문어 독에 대한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고난도 정치 문제는 24번 시장이 정치인 후보 지지를 안 한다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예측 강의에서 정치 성향의 좌우 방향만 구분하면 충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서는 less right 누군가가 덜 우파다라는 식으로 아예 정답 그 자체로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첫 번째 긴 지문에 공고문이 나오고 네 번째 긴 지문에 코렉트 인퍼 조합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네 번째 긴 지문 그 복싱 매치에서 누가 우위인지 과거 전적이 어땠는지 등등 이 복싱에 대한 소재도 최근 들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출제 예측 강의에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문항별로 구체적인 해설은 이번에도 여느 때처럼 이 독해청의 전문항 해설 강의에서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헷갈렸던 문제와 선택지, 조심해야 될 함정,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 상세 해설 강의를 100% 활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올려드린 정답 복원글에서 내가 틀린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
오답으로 이어진 사고 과정을 최대한 적어놓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야 까먹지 않고 있다가 이 해설 강의가 올라왔을 때 잘못된 사고 과정들을 모두 교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회차 기준, 목표 점수별로 가장 어려운 문제부터 틀릴 수 있는 개수를 정리한 편인데요. 오늘은 독해청에 둘 다 살짝 더 어려운 편이었으니 약간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 이유는 이 배점 원리 영상에서 짚어드렸고요. 또 일반적인 회차 기준, 어려운 문제부터 몇 개까지 틀렸을 때 몇 점 정도 나오는지를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는 배점 계산기 링크 또한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처음 탭스이신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Z 영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시험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그리고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권장해드리고요. 그 다음 점수대별 공부법 강의를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또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에도 시험 전에 출제 예측 강의 그리고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전문항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모두들 오늘 시험으로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